한 이제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. 멤버마다 다른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. 제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계산도 하고 이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,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준이 형도 생각이 나고 이런 약간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으니까. 아, 여러분 저 살이 포동포동해진 것 같아요. 안녕! 개인으로 찍으니까 참 편하네요. 근데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하셔서 건투를 빌고요. 저는 퇴근하겠습니다. 아싸! 소리 치고 이런 거 못한다니까요. 사람들이 소리 쳐볼 리가 없어요. 아, 고개로 쳐야 했네. 오케이. 바로. 이런 연습실에서 연습할 수 있어요? 네, 도움이 됩니다. 거울이 존재하는 난 나의 춤을 못 막는다. 사실 거울 없어도 노래가 음악만 있으면 음악이 있는 난 나의 거울을 못 막는다. 나의 춤을 못 막는다. 나의 거울을 못 막는다. 나의 춤의 선망의 대상이고 뭐 실제로 듣고 이게 부딪히는 장면인데 대체 여성분이 기절을 하세요. 저도 상처가 생기는데 제 상처에 놀래서 제가 화장실로 제피 닦으러 가는 거거든요. 잘 지켜봐주세요. 나쁜 남자 덕진이의 역할. 안녕하십니까. 아, 여기는 용산 어느 곳에 위치한 해병원입니다. 네. 예전 컨셉에 이어지지만 뭔가 좀 더 새로운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 이야기죠.